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오늘은 특정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옆의 오른쪽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날짜와 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내용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정 셀에 이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옆의 오른쪽 셀에 데이터가 입력된 날짜와 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방법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2 또는 B3, B4 등의 셀에 입력된 수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if 만약 A2 셀 등이 비어 있으면, 즉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면 빈 공백의 값으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즉 A2 등의 셀에 이름 등의 데이터가 입력되면 now 현재의 날짜와 시간 값으로 나타내라. 먼저 적당한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이 입력된 A2 셀의 오른쪽 셀, 즉 B2 셀에 즉각 이름이 입력된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 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의 B3셀에 데이터가 입력된 날짜와 시간이 나타났습니다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앞서 입력한 홍길동의 입력 시간까지 한꺼번에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아무 셀에나 적당한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역시 입력된 수식에 의해 구현된 날짜와 시간 값이 엔터와 동시에 모두 변경됩니다. 또한 today 또는 now 등의 함수로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 등을 기록하고 저장하였다가 내일 열어보시면 내일의 날짜로 자동 변경됩니다. 즉 today 또는 now 등의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된 현재 날짜와 시간 등의 결과값은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셀의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계산되어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데이터를 입력한 당시의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사용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법으로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그 아래의 셀에 다른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입력된 홍길동의 입력 날짜와 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또한 다른 셀에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매크로는 해당 시트, 즉 시트 1의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에서 A열의 이름란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offset, 1, 즉 그 셀의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셀에 현재의 날짜와 시간값 now를 구현하게 되며 else, 아울러 A열의 데이터가 삭제되어 빈 셀 is empty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값을 clear contents 삭제합니다. 신기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